What's good YouTube?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chilling이에요.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제가 이 리액션 비디오를 만들지 말지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이 음악이 저의 취향과는 좀 거리가 좀 많이 먼 곡이어서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여러분들이 굉장히 끊임없이 저한테 리액션 비디오 요청을 주셨기도 했고 최근에 제가 D-Way의 크메라보이 리액션 비디오를 올렸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또 제 비디오를 봐주신 거예요. 거기에도 보면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댓글에 이제 D-Way 이전에 활동했던 닉네임이 이제 G-Davis 아니겠습니까? G-Davis의 Live Fast Die Young 리액션 비디오를 해달라는 요청이 정말 많았어요. 사실 뭐 크메라보이 리액션 비디오 이전에도 D-Way 관련 리액션 비디오를 올리면은 항상 늘상 달리던 댓글 드렸습니다. 사실 저는 리액션 비디오를 만들 때 여러분들이 저한테 리퀘스트 하시는 것도 고려를 하고 제가 또 이 음악을 듣고 리액션 비디오를 만들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한 다음에 어느 정도 타협점을 봐서 리액션 비디오를 올리기도 합니다. 제가 이거는 몇 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생각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저의 비디오를 좋아해 주시고 특히 D-Way 팬분들이 너무 많이 저를 좋아해 주시고 하셔가지고 이거는 리액션 비디오를 안 찍고 넘어가기에는 조금 여러분들한테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제가 D-Way의 음악을 좀 때로는 솔직하게 혹평도 좀 했다고 생각을 해요. 약간 네거티브하게 얘기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도 아니 여러분들은 한결같이 저한테 좋은 말씀만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고 하셔가지고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요청하셨던 대로 Live Fast Die Young 리액션 비디오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제가 막 이렇게 막 엄청 마음에 들어 하는 곡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저도 이 비디오를 한번 진지하게 보면서 저의 생각을 다시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G-Davis의 Live Fast Die Young 비디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Yeah, okay, let's get it 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G-Dragon을 굉장히 좋아하는 래퍼라고 많이 알려져 있어서 그런지 그 영향이 좀 비디오에 느껴져요. 사실 저는 이 Live Fast Die Young이라는 이 제목을 링루스의 음악에서 알게 되었거든요. 근데 링루스의 곡과는 또 다른 느낌이죠. 완전 다르지. 와 요즘 D-Way의 래핑과는 정말 차이가 많이 나네요. 이거 약간 래핑이 그거 같아. 동남아 시청자분들이 한국의 예능 프로그램 런닝맨을 좋아하신다고 하시니까 옛날에 런닝맨의 멤버셨던 게리님 랩 스타일하고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톤 자체가 게리님의 톤하고 되게 비슷하네. 이때는 또 정말 많이 달랐네요.
지금 보니까 지데비스가 쓰고 있는 저 스냅백 검은색에 흰색 들어간 거 추측인데 지드래곤이 디자인한 스냅백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예전에 빅뱅이 스트릿 패션, 한국의 스트릿 패션을 저는 굉장히 많이 발전시켰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GD가 LA를 기반으로 한 스트릿 패션 브랜드 중에 스탬프 LA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거기랑 GD랑 콜라보를 한 한정판 스냅백 모자가 판매를 했었거든요. 그 모자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리고 지드래곤의 굉장한 팬이라고 들었으니까 제 추측이 아마 맞을 겁니다. 저거는 스탬프 LA와 지드래곤이 콜라보를 한 스냅백 모자를 착용하는 걸 거예요, 아마. 지디도 저렇게 스카프 같은 거를 스냅백 위에다가 이렇게 걸치는 패션들? 저런 거 많이 했죠. 숨을 안 쉬고 랩을 하네. 저는 어찌됐든 디웨이의 어떤 음악 초창기 모습을 본 거잖아요. 지금하고의 어떤 랩 스타일도 차이가 있고 좀 신기해 보이네요. 호흡을 하는지조차도 궁금한 저렇게 빠른 랩을 하니까 되게 옛날 한국 힙합 생각도 나기도 하고 그래요. 사실 음악적인 퀄리티나 이런 게 일단 2014년이라는 시간도 있는 것도 있지만 좀 아쉽죠. 아마 이건 아티스트 본인들도 더 잘할 거예요. 음악적인 퀄리티가 지금과 그때와 비교하면 차이가 많이 나죠. 이 곡을 듣고 저는 크메르 보이를 들으면 크메르 보이를 훨씬 더 좋은 트랙이라고 아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뮤직비디오도 그 그래피티 벽면에서 이렇게 크루드라고 같이 이렇게 뮤직비디오를 찍었잖아요. 저런 배경도 좋긴 한데 저 같으면 차라리 트랙 자체가 좀 사람들을 좀 파티 음악으로 생각을 하고 나이트클럽에서 잘 어울리는 음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 같으면은 저런 그래피티 배경보다는 오히려 나이트클럽을 배경으로 비디오를 찍는 게 더 좀 더 멋있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크메르 힙합에 어떻게 보면은 이게 초창기 음악이겠죠? 제가 확실한 걸 모르니까 또 그런 걸 감안했을 때는 신선한 음악인 것 같았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 음악과 좀 친밀감을 느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제 자신한테는 스스로는. 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알려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됐어요.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